카톡에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번호로서 카톡에 상대방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세요. 아래쪽에 사람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쪽 말고요. 그래, 사람 터치해가지고 여기에서 위쪽에 이게 사람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연락처로 추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친구 이름이 나와요. 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화번호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요 칸에다 전화번호를 집어넣습니다. 복사를 했으면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위에 이 확인 있죠?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또한번더 해야 됩니다. 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더 다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휴대폰 연락처도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확인을 눌러서 휴대폰에도 전화번호를 추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홍길동 나오고 이러같이 전화번호가 이렇게 밑에 나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돼요, 여기. 자, 여기서, 잠시만요.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장도 되고, 자, 뒤로 갑니다, 여기서. 뒤로 가면은 자, 뒤로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새로운 친구 해가 이게 등록돼 있죠,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과 이렇게 터치해서 여기 1대1 채팅 있죠? 1대1 채팅방을 눌러서 채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상 카톡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카톡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